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킹이에요. 오늘 76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등에 신경배돌기를 가지고 있는 초식 공룡들이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오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오우라노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아프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오우라노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두 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 높이는 아파트 1층보다 더 높은 높이, 무게는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보다는 조금 작은 무게입니다. 오우라노사우루스의 뜻은 용감한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아프리카 부족들 중 하나인 투아레그족이 토템으로 여기던 왕도마뱀에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가 용감하다는 뜻을 가진 이 아랍어에서 변형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등에 있는 신경배돌기인데, 이 신경배돌기 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체온 조절, 자신의 동족인지 확인하는 용도, 구애 또는 과시하기 위한 용도, 심지어는 낙타의 혹처럼 먹이가 부족할 때 등에서 저장한 지방을 분해해 영양분을 얻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석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주장들 중 가능성이 낮아 사라진 주장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신경배돌기 용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요? 오우라노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오우라노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 공룡이 살았던 장소는 높은 식물이 많이 없고 낮은 식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우라노사우루스는 대부분 낮은 식물들을 먹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았는데, 이것은 낮은 식물들을 뜯어먹으면서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부리와 이빨을 가지고 있어 질긴 식물이나 뿌리를 쉽게 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프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